안녕하십니까, 민팍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본업은 A입니다. 하지만 수익화를 위한 투자 수단으로 B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케팅을 위한 미디어 계정 C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죠? 해당 질문에 대해 제가 완벽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A, 누구는 B, 누구는 C가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셋 다 옳은 말이면서 셋 다 틀린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A를 하는 게 옳은 선택처럼 보여도 갑자기 재정적으로, 운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A를 못하고 B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B와 C를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다 미래에 여러분들은 F로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시절 혹은 초등학생 시절,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어른이 된 모습, 미래의 내 모습, 나의 직장, 나의 생활, 나의 가족, 나의 직위, 그 당시 예상했던 모습과 지금이 내 모습이 같나요? 아닐 거예요. 99.9%의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너네 때는 통일이 돼서 군대 갈 필요 없어 라고 말했는데 지금 통일은 무슨 한... 그러니 누군가에게 내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옳은 진로입니까? 라고 묻고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 집착에서 나온 불안감으로 인해 벌벌벌 떨면서 발자국조차도 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A를 선택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아,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B를 선택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평행 우주에 가서 우리가 또 다른 인생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는지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더 못난 선택이었는지는 죽을 때 까지 몰라요. 그렇기에 무엇이 올바른 진로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질문 대신에 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무엇이 최선인가? 잘못된 모양의 구름이 있나요? 잘못된 색깔의 꽃이 있나요? 잘못된 모양과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죠. 이와 같이 올바른 진로는 없습니다. 올바른 행동만 존재하죠. 매 순간 올바른 행동, 최선의 행동을 했다면 어떤 진로를 선택했어도 잘 됐을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첫 번째로 선택한 진로가 다른 진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죠? 이 사람은 이걸 안 해도 딴 걸 했었어도 잘했겠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 나왔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집안이 부자 집안도 아니고 영어를 못하고 해외 친척도 없는데 그냥 전역하자마자 200만원 들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나와보니까 금수저들이 진짜 많은 거야. 아버지가 롤스로이스 타는 사업가 집안, 아니면 부모님 둘 다 의사거나 국회의원이나 장군들 자녀들이 다 해외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외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은 그런 부잣집 자녀들과 어떻게 저녁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녁 간패기 넘치는 저는 말했죠. 저는 여기서 패션 옷가게를 차려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 한 분이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랄하지 마. 너 지금 테이블 밑에 보지 말고 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색깔, 어떤 신발을 신었나 맞춰봐. 진짜로 패션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스캔이 끝나서 모든 걸 다 파악해. 그런데 너는 그런 안목도 없네? 내가 아는 친구들은 뉴욕에서 전부 다 패션스쿨을 졸업하고도 아직도 수년 동안 인턴 중이야. 그런데 너는 영어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대학도 안 나왔고 진짜 X도 없는데 꿈만 크네? 진짜로 제 인생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얼굴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해외 나와서 처음 만난 한국인한테 들은 소리예요. 해외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다른 인종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처음 만난 한국인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X도 없는데 꿈만 크다.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그 아픈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이야.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저희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돌아봅시다. 저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꿈에 그리던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을 쓰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흘러가 저의 인생을 알았을까요? 저희 진로를 알았을까요? 제가 계획을 했을까요? 그분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패션 쪽으로 성공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분은 더 많은 가능성은 보지 못했던 거죠. 딱 하나의 진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진로들을 옵션으로 두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진로, 그 트랙은 어차피 틀어져요. 그러니 어떤 진로가 옳은 진로지 선택하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어느 트랙으로 가든지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내디디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로 자기 마음이 따르는 행동을 하세요. 내 진심과 행동이 만났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결과들이 모이면 최고의 인생이 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VIP 내용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훌륭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